마프라치신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고 정국은 이번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며 전 세계 50억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검은색 의상을 입고 반짝이는 미모를 뽐내며 수십 명의 안무가 함께 시상대 모양의 무대에서 드리머스를 열창했습니다. 이날 정국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콜롬비아 등 실시간 검색 트렌드 1위에 링크되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날 정국과 함께 무대에선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 쿠바시는 이날의 소감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카타르에서 열린 역대 가장 큰 대회 월드컵 무대에 뛰어난 아티스트 정국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다니 그 감사함과 행복함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며 인상 깊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 훈훈하다. 정국의 개막식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피파 월드컵 개막식 공연 이후 일본에서 정국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팬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의 반응이 핫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생긴 사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못 느낀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무서웠다.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어. BTS는 모두가 이렇게 반짝여? 장난 아닌데? 등등 정국의 비주얼과 보컬, 노래까지 일본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고 현지인들의 이런 트윗은 수천 번의 좋아요와 리트윗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BTS 사람들 모두 너무 멋있어서 남자지만 반했어. 라며 남자가 봐도 멋있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K-POP 팬들뿐만 아니라 이젠 월드컵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을 알게 되고 팬이 되는 사람들이 더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국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기 전 심호흡하며 올라가는 모습 보실까요? 공연을 끝마치고 신나게 박수치며 퇴장하는 모습도 사랑스러웠습니다.